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몸에는 약간 유해하지만 지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전자담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2022년 담배 판매량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큰 폭의 증가 없이 금연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담배 판매에 대한 수위들은 플랫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 안에 내용을 본다라면은 일반 담배, 흔히 알고 있는 연초들은 감소를 했지만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22년 국내의 담배 판매가 약 36억 갑으로 전년 대비 0.4갑 정도, 4천만 갑 정도가 증가를 하지 않았지만 전자담배는 5억 갑 정도가 증가를 하면서 대부분의 증가세를 이뤘습니다. 약 20% 넘는 증가세를 보였고요. 이러한 것들이 전체 판매량 내에서도 비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침투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2017년도 기준으로 전체 담배 시장에서 전자담배의 침투율이 2%대에서 작년에는 14.8%로 약 7배 정도 5년간 성장하는 시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일반 담배 판매량은 약 30억 갑 정도로 2% 정도 감소를 했고 그 전체 담배 인구의 담배 매출의 사이즈는 고정이었지만 그 안에서 보았을 때는 침투율을 계속 높이면서 전자담배에 대한 수요와 매출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또 하나의 변화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자담배 시장 성장에 따른 상황 주목하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뭐 전자담배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물론 담배가 유해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은 또 하나의 또 투자 포인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 기업으로는 이렌텍을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패키징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KTNG의 전자담배 리레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배터리 를 받아서 그걸 패키징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담배 시장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KTNG에서도 전자담배 매출을 작년에는 22년 기준 8,700억 원이었던 전자담배 매출을 3년 내에 3조 원대로 증가할 것을 목표로 잡고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즉슨 배터리 패키징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렌텍에게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담배를 이렌텍만 맡고 있는 건 아니지만 벤더가 총 4곳 정도가 있지만 그중에 메인 벤더가 이렌텍이고 나머지 한 곳은 법적인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퀄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이렌텍에게 큰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기 오토바이 쪽에서도 배터리 패키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환팩을 만들어서 일본 혼다향으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동남아 시장의 전기 오토바이 시장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부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혼다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 오토바이 시장의 성장에도 또 한번 이렌텍의 수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배터리 패키징 업체 이렌텍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